투자자의 머리와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 핫 이슈를 꼼꼼히 분석하고 투자의 가이드를 세워보는 시간. 만렙 핫 이슈! 네, 이 그룹도 그때 비슷한 때 나왔죠. 네. 네. 주식아, 미디어 엔터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뽑은 첫 번째 핫 이슈는 뭐지? 한국적 정서에 뛰어난 상상력과 강력한 스토리텔링. 섬세한 감정이 더해진 K-콘텐츠들이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으며 본격적인 K-콘텐츠의 시대를 열고 있다는 소식이야. 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2022년에는 이 두 작품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K-콘텐츠를 감히 얘기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흥행을 일으켰고 센세이션했습니다. 에. 오징어 게임 같은 네.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게 비영어권 드라마 중엔 최초로 에이미상 수상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저는 대단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영우 같은 경우도 네. 우리나라 외에 이제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네. 등 8개국에서 이제 1위를 했고요. 와. 에이스토리가 우영우를 제작을 한 제작사인데 예, 200억 정도 제작비가 들었대요. 오. 근데 실제적으로 파급 효과는 1조 파급입니다. 예.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같은 성공이 사실 넷플릭스라고 하는 초대형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간에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컨텐츠의 질이 되니까 거인의 어깨에 네. 태워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웰메드 드라마라고 네. 할 수 있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돈을 들여와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정재라는 배우가 한국 탑스타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탑스타가 돼버린 그렇죠. 것도 그렇고 배우, 제작사, 뭐 컨텐츠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는 모두 다 넷플릭스의 힘을 좀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솔직히 지금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있잖아요. 곰은 제주가 부리고 네. 그러니까 한국 제작사가 곰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돈은? 네. 딴 사람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돈은 다 번다. 네. 이게 초기 단계에서의 네. 계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사에 제작을 할 때는 편당 제작비가 10억, 15억 이렇게 받지만 넷플릭스는 20억, 20억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 해서 뭐 막 네. 200억, 300억씩 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오징어 게임처럼 대박이 터지면 IP를 활용한 부가 수익이나 모든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니까.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보면은 넷플릭스가 돈 다 벌어갔네. 그러면 오징어 게임 제작사는 바보 됐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작비만 쓰고 예. 뭐 돈은 못 버는 작품도 있기 예. 때문에 넷플릭스가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논리로 예.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K-콘텐츠는 계속 이 협상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K-콘텐츠의 능력을 이미 넷플릭스에서 봤기 인정했죠.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제작비도 더 주고 그렇죠. 좀 더 올려서 줄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또는 러닝 게런티를 네. 포함한 제작비를 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IP 같은 경우를 제작사 측에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 따로 요건 니네가 또 가서 부가적으로 그렇죠. 수익을 올려라 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디즈니 플렉스나 애플 TV 네. 같은 네. 경우에 조용?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네. 이들은 계약을 할 때 IP를 공동 소유하거나 줘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실제적으로 우영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오징어 게임 나온 다음에 우영우 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IP를 에이스토리가 다 가져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방영권만 팔았어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거나 에이스토리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이 에이스토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성공한 건 확실합니다. 넷플릭스 대장주로 우뚝 섰죠, 에이스토리가? 네, 일단은 뭐 올해 한번 네. 네, 일어서긴 했었습니다. 네. 우영우 효과로 인해서 6월, 7월 달에 한 달에 주가가 115%가량 상승을 했었고 실제로 2019년과 네. 2020년에는 영업이익은 에이스토리는 계속 적자였어요. 아. 네, 근데 21년 들어서면서 실제로 흑자 전환을 했고 그러니까 올해는 뭐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최소 2배 이상 네. 거기에 이제 중국 판매권까지, 네. 이제 판권까지 판매하게 네. 되고 예, 향후 이제 미국까지 수출하게 네. 되면 예, 뭐 두세 배 이상 갈 수 네.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K-콘텐츠에서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바로 K-웹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K-영화나 드라마 히트 작품들의 원작이 알고 보면 웹툰인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 제작사들 이제는 편수가 많아지면 다작을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웹툰을 자꾸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게 시놉시스지 뭐. 예. 그게 시놉시스. 다 이제 그린 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드라마 만들 때 시나리오 작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드라마를 구성하고 찍는데도 상당히 금방 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감소가 되는 거고 시나리오 예. 비용이 감소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만들어 보니까 히트를 치는 거야. 뭐 이태원 클래스 같은 거. 아, 대박이었죠. 뭐 그리고 뭐 네. 편의점 샛별이, 뭐 쌍가포차, 경이로운 소문. 아. 히트를 치는 드라마들이 나오니까 네. 웹툰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는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마블 시리즈 같은 거 네. 만화로 시작됐는데 이제 맞아요, 전 세계 맞아요, 영화가 됐듯이 맞아요. 웹툰의 몸값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실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웹툰의 종주국을 이끌어왔다라고 할 정도로 네이버 웹툰은 굉장히 큰 시장을 이루고 있는데 2014년에 해외 진출을 시작을 한 네. 네이버가 현재 100여 개국에서 10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북미와 일본에서도 압도적인 1위 웹툰 사업자를 뭐 공고히 하고 있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웹툰 플랫폼인 피코마를 운영해서 카카오 재팬이 이제 고공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비중 자체는 1%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40%나 그럼 부가가치가 엄청 높다는 네. 얘기네요.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드라마 제작사들의 투자를 할 경우에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제작 편수도 중요하고요. 제작비를 얼마를 받아오느냐, 판권이나 개런티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좀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정 OTT에 이제 종속돼서 판매를 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협상력을 가져가지고 여러 OTT에 동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수익이 두 배, 세 배가 되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우영우 같은 네. 경우가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달성한 게 첫 주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공개 첫 주에는 이제 우영우도 한 1%? 뭐 0. 몇 프로였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회편에서는 17%, 18% 가까이 나왔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최초로 디즈니 플러스하고 그다음 넷플릭스에 네. 동시 네. 방영권을 판 드라마가 네. 이제 있어요. 오 경쟁사인데? 네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송중기. 예. 네. IP도 JTBC하고 레몬레인이 네. 반반 가져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에 제2의 A스토리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작품들이 또 흥행몰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항상 이제 대본이나 안목을 좀 뭐 항상 잘 고르는 공효진 배우도 이제 이민호 씨와 별들에게 물어봐 요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네.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 네. 이제 뭐 유승용, 한효주, 뭐 조인성, 무빙. 차태현, 유승범까지 한국판 초능력 액션 히어로물 곤충과 인간이 싸우는 하이브라는 네. 그것도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두 개가 아마 금액적으로는 400억에서 500억 사이라고 네. 해서 가장 대작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또 시즌2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작품들이 내년과 내후년에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옥 시즌2도 연상호 감독의 특유의 장르 영화가 있고 지우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DP 시즌, 스위트웜 시즌2 K-좀비를 다시 이끌었고 그리고 뭐 2024년에 네. 이제 가장 흥행을 예상하고 있는 게 네. 오징어 게임 2. 와 기대돼요. 근데 오징어 뭐. 게임은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띵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오징어 게임 2와 관련된 네. 제 레벨업주도 아마 레벨업주 띵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징어 게임 2. 아, 오징어 게임 2랑 연관된 종목이면 네. 진짜 예. 해볼만 대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입니까? 드라마입니까? 영화입니까? 아니면 웹툰입니까? 일단 다 해야죠. 세 가지를 다? 종합 미디어 엔터 시장의 이제 제작사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CG의 1세대 대표이사가 네. 이제 만든 회사로 네. 특수 영상이나 제작을 만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월트 디즈니의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 모든 수혜를 언젠가는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를 봤던 메타버스의 이제 대표 주자이기도 한데요. 이 회사가요? 네. 메타버스를 만들어요? 네. 국내 최고 음성인식 솔루션 하는 네. 셀바스 AI라고 있어요. 네. 그 회사와 협력해서 메타버스와
그 AI를 합치는 음성 인식 솔루션을 합쳐서 새로운 개념의 이제 메타버스를 또 만든다고 하고 네이버나 YG엔터 등 굵직한 플랫폼과 엔터사들이 실제 계약을 맺고 실체를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 이 전문가? 네. 그렇다면은 현재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까? 아니면은 기대감을 먹고 쑥쑥 성장 중인 기대주입니까? 2021년에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생기고 주가가 5만 원까지 갔었고 현재는 이제 만 원대까지 왔는데요. 주가는 바닥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곧 재벌집 막내 아들의 도움으로 주가가 다시 오를 예정. 그래서 하반기엔 콘텐츠 제작 부분에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성공을 해서 JTBC와 자회사가 5대5로 350억을 투자해서 선보이게 되는데 한류 콘텐츠는 어쨌든 송중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보는 해놓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60%가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100%가 조금 넘는 105%가량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제 제작 콘텐츠나 다른 부분들이 전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돈을 벌고 있는 FX 기술만 하더라도 올해 실적만 재평가돼도 현재 주가에서는 최소 두 배가 가능하다. 그렇군요. 여기까지입니까? 네. 아주 뭐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금 흘리고 계신데 왜요? 900% 수익의 사나이거든요. 자, 여러분의 계좌 업그레이드 해줄 이동우 전문가의 레벨업 추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조치를 검색한 이후에 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백진수 전문가의 진수가 될 만한 레벨업 추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만렙 박주식 끝까지 채널 고정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